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공주대학교 행복 상담센터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저출산 대응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남영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오후 2시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는 공주대학교 행복 상담센터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우리가 만든다 성평등 문화라는 주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와 함께 주관한 충청남도 2030 저출산 대응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주대학교 류주현 학생부 처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 인구전문강사의 변화,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전문강사의 평등과 존중의 디딤돌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좌장을 맡은 공주대학교 최영미 상담교수가 앞서 진행된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주대학교 폭력예방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 권수민 학생과 박준영 학생의 발제 내용에서는 2030 세대의 성평등 관점에서 본 학교 및 가정의 현실과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청년들을 대표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 마련에 현장의 목소리를 내며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제 저출산 정책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만큼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일과 생활의 균형과 성평등한 문화로 누구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연말과 새해엔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대전 대문중학교도 제20회 대문 한가족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문정호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대전 대문중학교에서 제20회 대문 한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매 1년 동안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로 선수 빚어낸 무대 위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학교 안에는 총 3가지 볼거리가 준비되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마당과 각 반마다 준비한 테마형 부스가 있어 체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였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내년 새해 소원을 비는 쪽지를 담은 게시판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의 볼거리는 공연 마당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학교 강당 무대 위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지도에 국악을 연주하고 학생 단체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춤을 추거나 한 장씩 글자를 보여주는 카드 섹션부터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무대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단체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둘이 직접 나서서 하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단독 공연부터 나오는 노래와 함께 춤추는 줄넘기 묘기, 서로 주고받는 케이팝, 음악에 맞춰서 강렬한 춤동작까지 많은 장기를 자랑하였습니다. 네, 1년 동안 했던 거 축제로 다 해서 와, 신나요. 신나고 좋아요. 뿌듯해요. 1년 동안 준비하였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20회 대문 한가족 축제. 다음 해에도 멋지고 발전된 무대 공연과 작품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기자 문종호입니다.